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헌법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는 국민의 군대,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
저희 한빛부대는 국군 여러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군 화이팅!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장사상륙작전 참전용사 유병추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에서 구해주는 든든한 국군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군 파이팅!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태극기를 달고 성지도 공동부에 임하는 국군장병 한 명이 또 하나의 국가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저 안사는 국군 여러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화이팅!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합니다. 국군 장병분들이 계셔서 제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가이스입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국군의 공연에서 저희가 운동으로 지켰던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젊음, 그 하나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군 생활을 멋지게 마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언제나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화이팅! 지금까지 브레이브가이스였습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 우상혁은 국군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 일병 우상혁도 다음 올림픽에서 국민 여러분께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남은 군복무 기간도 알차게 활용할 테니까요. 대한민국 국군 화이팅! 국군 장병 여러분,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국군 여러분이 있어 오늘의 일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화이팅!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 김명수는 국군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화이팅! 어떠한 위협에도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강한 국군이 되겠습니다. 선진국의 이상이 걸맞은 멋진 국군 장병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화이팅! 괜찮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니까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킵니다. 10월 1일 제73주년 국군의 날. 해병대 합동상륙작전사령관의 출동명령과 함께 대규모 합동작전이 시작됩니다. 작전명은 피스메이커. F-35A와 F-15K 등 36대의 첨단 전투기들이 6개 편대로 비행하며 가상의 핵심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고 합동상륙작전부대의 연합작전이 펼쳐집니다. 해상에서 최대 13km 속력을 낼 수 있는 상륙돌격 장갑차와 장갑차 2대와 상륙군 130여 명을 태우고 해상에서 최대 99km 속력을 낼 수 있는 공기부양정이 심차게 물살을 가르며 전진하고 해병대원들도 IBS 고무보트를 타고 신속하게 침투합니다. 이어진 공격헬기와 기동헬기의 공중돌격, 아파치와 수리온, 시누크 등 첨단 전력이 총출동하며 목표 지점을 무력화시킵니다.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가르며 용맹함을 과시합니다. 해병대의 일원으로서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직접 참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원들은 결국 목표 지점을 확보하면서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강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는 강인한 국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이 강한 힘과 믿음직한 모습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국가전략기동군 대한민국 해병대가 앞장서겠습니다. 한편 올해는 18명의 연평도 포격전 유공자들에게 화랑 무궁훈장 등 훈장과 포장이 수여됐고 육군 51사단 등 11개 부대가 대통령 부대표창을, 공군 5 공중기동비행단이 특별 부대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서우 국방부 장관 등 군 주요 관계자들은 마리논 순직자 위령탑을 참배하고 2018년 순직한 마리논 영웅의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3회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을 신뢰하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이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이 첫 상륙 작전을 벌였던 장소라며 호국 영령과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호국 영령과 참전 유공자들의 헌신, 유엔군 참전 용사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구출한 미라클 작전은 대한민국의 강한 저력을 보여준 사례라며 강한 국방력은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가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개혁 2.0을 통해 첨단 국방과학기술 무기체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국가 우주개발 시대를 열기 위한 기술 개발도 이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전 체계, 정찰위성, 우주발사체용 고체 추진기관 기술 역시 거침없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우리 군 스스로 강한 안보의 힘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느니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국방 예산을 2017년보다 37% 증액한 55조 2천억 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혁신의 핵심이 인권이라며 군 스스로도 군사법원법 개정 등 고강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신건희입니다.